거기 참치 좋아하니? 네, 회 좋아. 그래? 네. 오, 일단은 내가 소희가 또 예쁜 옷도 선물해줬고 해서 마지막 사주고 싶어서 네. 나왔어. 감사합니다. 많이 먹고. 네. 아, 성욱 씨 저럴 때 먼저 따라드렸어야 되는데. 낯을 많이 가리신대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 저 회 좋아해요. 회? 네. 그래? 네. 오, 좋네. 네. 아버지 바닷가 출신이라 회를 엄청 좋아하지. 목포. 네. 목포. 아, 일단 먹자. 아, 네. 간장 이거 쓰시면. 간장. 아,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네. 맛있어요. 먼저 말을 꺼내는 게 제일 좋아요, 저 순간은. 그러니까요. 뭐라고요? 빨리 뭐 물어봐요, 빨리. 나 같으면 아유 걱정 많이 뭐 드시죠? 이렇게 먼저 난 얘기했을 거야. 많이 걱정하시죠? 뭐 그러면. 왜? 내가 걱정해야 되나? 그러면 잠시 화장실 좀.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잠시 화장실 좀. 어쩔 수 없지 뭐. 아, 어떡해. 지문이 다 닳아서 없어지겠어. 하도 비비셔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있으니까 더 좋아? 네. 응? 당연하죠. 어떡하지? 무슨 말 해야 되는데? 이 정적을 좀 깨야 되는데 막 괜히 또 말 실수할 것 같고 내가 좀 굳었다고 해야 되나?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네. 어떡해. 처음일 거잖아, 저런 순간이. 답답해. 본인은 어땠어요? 그냥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냈던 것 같아요. 그냥 술 먹었어요, 저는 장모님이랑. 그래가지고 술을 너무 좋아해서 둘이서 만취 될 때까지 먹었죠. 아, 정말?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편해졌어. 아이, 어머니 이렇게 됐어. 맞아. 너무 편해졌어. 성욱이는 뭐 연애보다는 뭐 이렇게 같이 이제 살려고 한 이유가 있었어? 이사 오기 전에 그때 이제 연애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진지하게 수진이랑 그때부터 조금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결혼에 대해서. 결혼하기 전에 그래도 더 서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맞춰갈 수 있게 같이 조금 네, 지내보는 게 어떻겠냐. 아, 너무 떠시는데? 얘기를 부모님? 해가지고 이사 오면서 조금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저런 떨리는 모습이 오히려 더 진심으로 와닿을 수. 너무 안 떨어도 이상할 것 같아. 근데 저랑 너무 뺀질뺀질거려도. 아, 그치. 그것도 안 좋아. 맞아. 너무 뺀질뺀질하면 안 될 것 같아. 좀 아주 예. 왜요? 왜?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이러면 좀 이거 뭐지 얘는 도대체? 그치? 그러면 맞아. 제일 느끼는 게 일단 레윤이가 이제 자주 보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저를 이제 아빠처럼 되게 따르고 하는 그런 모습도 계속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 네.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뭐 수진이도 수진이지만 레윤이 생각하고 더 같이 있게 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얘가 정말 제대로 된 친구구나. 동구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 뭐 겁먹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 수진이랑 이제 미래를 계획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잘 실천하고 잘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구 이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욱이는 이제 총각이잖아. 네. 이제 수진이는 이제 애도 있고 네. 한 번 또 갔다 왔고 네. 그런 입장인데 부모님 입장은 괜찮으셔? 저 근데 어머니는 전혀 그런 거 이제 그래? 네, 이렇게 옛날에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자주
이렇게 보고 했었어요. 저희 셋이서. 그래서 이제 워낙 어머니가 수진이를 좋아했던 그것도 있고 해서 네, 그런 거는 전혀 그렇게 네. 네. 너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냥 손주 하나가 생긴 거잖아.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별 말씀 안 하시니? 그렇죠. 왜냐면은 성욱 씨가 아직 그 결혼을 해본 경험이 없기 그쵸.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배동성 선배님께서 약간 조심스럽죠. 마음이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다.